아, 도모피디 오늘 진짜 점심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밖에 안 나왔어. 또 이제 이래야지 일. 아이고, 오늘 할 일도 많아. 승현 팀장 진짜 일은 더럽게 많이 하고 짜증나, 짜증나. 밥만 먹으면 진짜. 탄수화물 먹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를 각성시키는 오렉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뇌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각성시키는 이 물질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가설도 있고요. 식사를 해서 음식이 장에 도달하게 되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이 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식사량에 비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은 정확히 어느 하나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죠. 넘어 경찰. 아, 오늘 3시까지 이거 발표 자료 만들어야 되는데. 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통증을 느끼고 통증에 반응하는 경로가 사실은 잠을 깨우는 각성의 뇌의 경로와 상당히 이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는 더 세게 꼬집어야지 우리가 각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얕은 잠을 잘 때는 살짝만 흔들어도 이제 잠을 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꼬집거나 때리는 건 각성에 도움이 되죠.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눈 또 그게 뭐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눈이 네 개라서요. 자이용 씨, 그게 잘 안 되면 발약근에 힘을 빡 주고 해봐, 어? 네. 그게 잠 깨는데 효과가 그렇게 있대. 네, 알겠습니다. 발약근의 특정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잠을 깨운다 그런 근거는 찾기가 어렵고요. 어디든 몸을 움직이거나 뭐 도리도리를 하거나 이제 운동이나 감각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잠을 깰 수가 있는데 조용히 티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구세주가 필요하지. 엄마, 안 좋은 방법 뭐야? 안 좋은 방법. 알았어. 아, 그래, 이건 뭐 미끌 말거나 이건. 아, 일단 이걸라도 해봐야지. 아, 이 샐러리 냄새가 잠을 깬다니. 아, 이 구슬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액체가 더 많이 나오게 이걸 두드려야 돼. 아, 이것도 모자래. 아, 진짜 이거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잠 깨는 거야? 샐러리인 건데 입으로 먹는 건데? 샐러리가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한 식품이기 때문에 먹으면 이제 밤에 소변을 저녁 무렵에 자기 전에 먹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돼서 이제 잠을 자꾸 깨게 된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냄새를 맡거나 이제 손가락에 바른다고요? 그런 근거는 이제 없습니다. 잘 자야 잘 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자고 낮에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충분히 자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충분한 시간을 잠에 할애를 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